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진짜 굉장한 곳에 왔는데요. 이곳은 진짜 40년 동안 물고기 장인이라고 불리는 제가 어느 한 사장님 농장에 왔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비닐하우스 안에 굉장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바로 들어가서 인사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느낌이 다르다. 와 여러분 저만 봤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짜란. 뭐야 이거? 잠깐만요. 사장님이 안 계신데? 오. 우와 미쳤다. 여러분 잠깐만 사장님 찾아볼게요. 사장님. A few moments later. 오 뭐야 저희 사장님 오셨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전부장님. 어 안녕하세요. MSV에서만 봤었는데 반갑습니다. 오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네. 와 여기 진짜 왕 진짜 많아요. 500개 혼자 관리하는 게. 500개요? 네. 오 미쳤다 이거 뭐야. 이게 뭐예요? 메다카. 아 메다카. 네. 그 일본 송사리잖아요. 한 장에 22만원짜리 이거. 와 엄청 많네요. 진짜 여러분들 지금 특이한 게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구피인데 구피가 이렇게 형광색이 나기도 하나요? 네? 이거 구피 맞죠? 네. 이게 왜 이렇게 색깔이 특이한데요 되게? 이거 만들어진 거지. 아 계량이라고 하나요? 네. 와 약간 그 메탈 색깔 나요. 약간 뭐라 되지? 아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약간 플래티넘. 네. 아 플래티넘.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정류가 와 다 구피죠? 네. 왜 구피만 하니까? 와 지금 여러분들 동이 여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쪽에도 있는데 진짜 많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우 약간 그 확실히 이런 곳은요 생물 건강 상태랑 활성도만 보면 아는데 물론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또 위생적이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다 익히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네, 장인분들한테도 느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와, 이것도 더러운 물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메다카나 키울 수 있는 이거 일부러 이렇게 물 만드시는 거죠, 이것도? 예, 이제 금붕어 색깔 낼 때는. 아, 색깔 낼 때. 아, 메다카도 색깔 낼 때 이 물 쓰죠? 예. 네. 와, 금붕어, 여기는 금붕어가 많네요? 여기 금붕어로. 와, 이쁘다. 이게 어린데도 반전이 그냥 일어나죠. 보통 이제 군붕어는 일본에서 유명하잖아요. 일본 종자 사다가 아 일본 종자를 사와서 키우신 거예요? 네, 알 까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군붕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몰라가지고 네. 제가 이 친구가 귀한지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뻐요. 군붕어 중에 네네네 최고 끝판왕. 네네네 최고 비싸고 그러니까 군붕어가 최고 정점에 갈 때 이곡이요. 아 군붕어에서 최고 정점 완전히. 이거 그러면은 뭐라고 하나요? 이 고기 이름을? 토자. 토자. 네, 토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천연기념물입니다. 토자지방에. 아 토자지방에. 근데 이거 사육해도 되나요? 천연기념물? 아니 지네 자기네끼리 천연기념물. 아 자, 일본에서만. 그들만의 리그. 와 근데 여기 엄청 많네요. 한 1000마리 되지. 여러분들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많이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다른 분들에게 설명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꼬리 모양 코스 다 나오죠. 이게 특징이 그러면 정확히 뭐인 거예요? 이게 꼬리가 이렇게 완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말려 올라가가지고 아가미 있는 데까지 와요 이게. 아 지금은 덜 올라온 거고 애기니까. 그럼 혹시 올라온 애들도 있어요? 애미들 있죠. 얘네 엄마 아, 아버지 다 있지. 엄마 아버지 이거 네. 이따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 정도 같으면 이게 완전 특급으로 들어갑니다. 요거 요거. 아 근데 이쁘긴 하다 꼬리가 진짜. 이게 얘네가 그 색깔을 입기 시작하지 이제. 네네네. 옷을 입기 시작하지.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옷을 입어가는 단계. 옷을 입어간다는 그러니까 뜻이 여기에 빨간 이제 점 같은 거 생기고 있는 거지. 아 네. 붕어 색깔에서 이제 탈색이 됐어요. 이제 되고 있는 중이야. 아 그리고 얘네가 이제 붉게 올라오죠. 이런 물에서 녹조가 있는 물에서. 아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이제 넣고 한왕에 2-3마리만 넣고 이걸 키우는 거죠. 아 몇 년 동안 하셔서 이제 완벽한 이렇게 토자가 생성이 된 거예요? 작년 11월 달에. 아 그냥 바로 그냥 1년 만에 하신 거네요? 응. 고기를 갖다가 평생한 고기인데. 야 근데 여기 사장님이 부피만 30년 하셨고 디스커스. 전체로 하면 디스커스랑 하면 총 40년 하신 거잖아요. 네. 한 길만. 야 진짜 여러분들 이게 뭐 말로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물고기 같은 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일본 영상을 많이 봤었는데 진짜 딱 일본에서 장인의 약간 양식장
약간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보시면은 한국에도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뿌듯한데요. 아 내가 뿌듯하지 왜? 대박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런 구피들도 하나하나 보면은 그냥 우리가 수족관에서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인 것 같지만서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굉장히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보기 힘든 레어한 그런 구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구피 하시다가 그나마 토자 하나 하신 거네요. 맞죠? 네, 구피도 하고 디스커스하고 그렇지만 모든 고기에 대해서는 내가 그 생태를 다 알죠. 그 디스커스는 좀 없나요? 없어요. 마스터 하신 거예요? 아 이제는 안 해요. 아 마스터 네. 79년도에 디스커스 때문에 네 그때 미쳐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와 대박이다. 혹시 구피 중에서 조금 신기한 거? 좀 자랑할 만한 거 있으세요? 이게 핑크키티 제대로 길러진 것들. 와 얘 뭐야? 핑크키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카메라에 안 담겨요. 진짜 정말 이쁩니다. 이거 여기는 오픈 안 하시는 곳이죠? 원래 손님 오시기 하나요? 손님? 여기는 오려면은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딱 해야지 막 들어오지는 못해요. 아 그런 곳이죠. 와 이게 관심이 있으시면 근데 제 여기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뭐라고 해야 이게 연락이 닿을까요? 제 홈페이지 구피팜 있어요. 구피팜? 네. 와 여기는 진짜 여러분들 대놓고 말씀드리면 구피팜 검색하시면 하셔서 되게 사장님에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되게 다양하게 많아가지고 어떤 구피가 있나요?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오셔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약간 예약제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다짜고짜 찾아오시면은 이제 또 사장님 이제 화날 수도 있으니까 예약하고 오세요. 와 여기 보면은 사장님이 여기 치어통 만드신 건가요? 이거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죠. 오 여러분들 뭐 너무 신기한데요? 이게 종류가 많아서 이거는 무슨 종이다 무슨 종이다 할 건 없고 네. 지금 천천히 보시면서 무늬 같은 거를 조금 감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여기가 저는 샵에서 멀지 않고 해가지고 종종 이제 커피 먹으러 오면서 좀 물봉 좀 하고 가야겠네요. 사장님 그러면 아까 토자 엄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토자 엄마? 아 크다. 토자가 크면 크네요. 오 얘는 10년 살아요. 꼬리가 반전 일어난 걸 한번. 아 여기 지저분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아 이 정도면 아 이게 배딱지까지 얘 올라왔네 얘는. 그러니까 이게 3년생이 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 보이세요 여러분들? 아까 사장님께서 말했던 것처럼 여기 쪽이 아래가 말리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반전이라. 우와 얘네 색깔 그렇죠? 특이하다. 얘네가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는데 얘네가 새이 이제 변화되는 게 네네. 늦어요 좀. 1년 만에 또 이제 붉은색으로 돌아오고. 아 이 색깔이었다가 변했다가 또 이 색깔 됐다가 아니 붕어 색깔이었었어요 처음엔. 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2년째 되니까 이제 색깔이 이제 자기 색깔 이제 빨간색 올리려고 이제 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아 이렇게 보는데 여기 비닐이 여기 꼬리 쪽에 보면은 이게 딱 이렇게 변화하는 거 꺾여가지고 비닐도 꺾여있는데 이게 기형은 아니잖아요 애초에. 기형 아니에요. 그쵸? 네. 정말 특이합니다. 특이해요. 이거는 이제 얘가 아버지. 새끼들 아버지. 아버지? 와 저는 이 친구가 마음에 가요. 하얀 거랑 약간 빨간 게 섞여 있어서 이제 우리 새끼들 중에 이제 아마 레드 앤 화이트로 네. 많이 입힌 쪽으로 갈 거야 이제. 빨간색이 아니라 하얀색하고 구분이 되도록 이제 계량이 그쪽으로 이제 선을 잡는 거지 색깔. 아이고야.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구피천 가보셨나요? 거기는 나 아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양어장을 많이 해요. 아 그러니까 구피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피 알아요. 30년 하셨으니까 혹시 구피천에 구피가 있는 이유를 대충 아시나요? 그 길르다가 좀 아프고 그러면은 그냥 죽이기 뭐하니까 구피천에 던져놨는데 거기를 번식이 됐죠. 아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확실히. 네 그게 뭐 기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연치 않게 된 거죠? 네 저수지에다가 좀 사람들이 양어장 하는 사람들이 네. 살아있는 거 뭐 버리기 뭐 하니까 저수지에다 집어넣으면 거기서 또 번식해요. 아 그 근방에 양어장 그러니까 양식장이 아 있어서 그런 거구나. 흘러내려가기도 네. 하고 일부러 하기도 하고. 아 여기 보면은 수조가 이게 한동이고 반대편에 아까 금붕어 보셨죠? 예, 예. 그것까지 해가지고 두 동이 있는 건데 대박입니다 진짜.
저는 이 구피양시장을 일본에 가서 촬영을 해야 되나, 코로나가 끝나면 가야 되나 했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장인분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굉장히 우아하고 발색이 되게 파스텔 톤으로 굉장히 이쁜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오늘 구피에 대한 인식이 한층 더 바뀐 날이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찾아오면은 색깔 바뀐 토자 친구들도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오늘은 1편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많이 눌러주시면 제 반응이 좋아야 이제 사장님도 좋아하시니까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